세미스무 메이크업, 아이 메이크업을 진행할 건데요. 펜슬 타입의 섀도우를 전체적으로 눈두덩이에 퍼발라주세요. 펜슬 타입의 섀도우를 바르는 이유는 크림 섀도우를 바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훨씬 발색도 잘 되고 지속력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우선 베이스로 펜슬 타입의 섀도우를 바르고 위에다가 섀도우를 얹을 거예요. 다음은 크림 타입의 섀도우를 한 번 더 조금 더 밝은 컬러를 이용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세요. 펄 입자가 너무 굵은 거는 베이스를 깔았을 때 사실 안 예뻐요. 그래서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눈매를 매력적으로 살려줄 수 있고요. 펄이 없는 제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좀 자국도 남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잔잔한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젤 라이너를 이용해서 아이라인을 그려주실 건데요. 라이너를 그리실 때 속눈썹 사이사이 눈썹 전망 메꾸는 거는 똑같이 해주시고요. 세미스모키를 하니까 조금 더 라인을 두껍게 그려서 눈매를 연출을 하실 건데요. 길이도 좀 길게 빼주시고요. 전체적으로 쌍꺼풀 라인을 다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시고 네, 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라인을 길게 뽑으실 때는 한 3-4mm 정도 더 빼주셔도 되고요. 아니면 그날 연출하는 메이크업에 따라서 조금 더 길게 빼주셔도 상관은 없으세요. 라인 길이감은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리퀴드 타입의 라이너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그려주실 건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색감도 훨씬 더 진하게 표현이 되고 잘 지워지지 않아서 진한 메이크업 하실 때 사용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 제품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그리셔도 상관은 없으신데요. 브러쉬가 조금 길다 보니까 성형기 쓰실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세요. 잘 그릴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손에 익은 브러쉬 이용해가지고 라인 그려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하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이라인을 그리신 다음에 역시 검은색 섀도우를 이용해서 그 위에 한번 덮어주실 건데요. 한번 털어주시고요. 조금 더 밝은 브론즈 컬러를 이용해서 위로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요. 레드 컬러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쓸어주시면 조금 눈치를 해놓으실 것 같고요. 역시 안다라인도 한번 연결해 주시면 훨씬 더 뚜렷하고 그윽하게